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박대장입니다. 오늘도 신규 입고된 파충류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뭐 12시가 다 돼가는데 이게 타 업체에서 수입이 들어왔지만 좀 이쁜 개체들을 좀 골라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급하게 좀 데려와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오늘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 태구, 그리고 이제 레드 태구, 그리고 이제 뭐 크레스티드 게코들과 이제 호스필드 육지거북이들 이렇게 들어왔고요.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9월점까지 가서 거기도 이제 개체들 나눠놓고 이렇게 오느라고 여기 있는 개체들 말고 좀 더 들어왔어요. 뭐 태구 같은 경우도 이제 9월점에서도 입양이 가능하시고 뭐 크레 같은 경우는 9월점에도 많으니까 뭐 거기서도 입양이 가능하신데 요 이제 호스필드들이거든요.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호스필드가 아니고 보시면 이제 좀 검은색 비중이, 등껍질에 검은색 비중 있잖아요. 이게 좀 많아가지고 좀 꽉꽉 차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친구들도 그냥 일반 호스필드들하고 섞여서 막 수입이 들어왔는데 요즘엔 이런 친구들은 좀 가격을 좀 고가에 형성이 돼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또 세 마리 데려왔습니다. 다 이쁜데요.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빵이 좀 빵실한 좀 특징이 있어요. 이 검은색 무늬로 따졌을 때는 지금 들어온 세 마리 중에서 비율적으로는 제일 좀 부족하긴 하지만 좀 빵실하게 탱크 같은 친구고,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체형도 체형이고 무게도 무게고 패턴도 꽉 차고 괜찮은 친구고요.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애 같은 경우는 덩치는 제일 작고 무게도 제일 적은데 이 검은색 패턴이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깝게 딱 꽉꽉 차 있습니다. 요 친구들은 이제 스페셜 호스필드 육지거북이,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, 블랙탄 모프, 모프는 제가 붙이는 게 아니죠. 어쨌든 스페셜 개체고요. 분양가는 조금 더 있습니다. 그래도 이런 개체를 찾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급하게 입고를 시켰고요. 옛날이 좋았죠. 옛날에 저런 친구들 제 선착순으로 그냥 데려가시는 분들이 뭐 임자였는데,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화이트 태구, 블랙 앤 화이트 태구고요. 말 그대로 이제 검은색하고 하얀색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태구죠. 두 마리가 지금 부천에 있고 또 두 마리는 이제 9월동에 놓고 왔는데 요 두 마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 친구는 블랙 앤 그 화이트 비율이 높아요. 요 친구는 이제 블랙의 비율이 좀 더 높죠. 둘 다 하나같이 뭐 귀엽고 이쁜 친구들인데요. 뭐 취향껏 골라서 입양하실 수 있게끔 정말 이쁜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다른 스타일로 제가 데려왔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하얀 비중이 좀 높은 친구를 제가 선호를 해요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정말 예쁘죠? 발톱 부절 하나 없고 꼬리 부절 없고 정말 건강하고 예쁜 친구들로 제가 이 시간에 그냥 몇백 킬로를 가서 데려온 친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사실 오늘 또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나가기 전에 또 진통제를 먹고 나갔어요. 네, 그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분양이 잘 돼야 돼요. 얘는 이제 좀 검은색 비율이 높은 친구죠. 제가 뭐 성별을 뭐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지만 사실 이 사이즈의 이 왕도마뱀과 애들은 성별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. 그래도 이제 좀 구글링을 좀 해보면서 수컷에 가까운 좀 그런 친구들로 데려왔습니다. 뭐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사실 좀 더 커봐야 이게 좀 정확하게 나오고, 사실 지금 뭐 성별 구분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좀 수컷이지 않을까 싶은 친구들로만 일단 골라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레드 태구고요. 레드 태구도 이 친구도 정말 예쁩니다. 보시면은 좀 다르죠. 네, 블랙 앤 화이트하고 좀 색감이 좀 다르죠. 정말 예쁩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좀 레드 태구 중에서도 좀 밝은 개체예요. 사실 이제 9월동에 제가 갔다 온 친구가 더 이쁘긴 한데 그 친구를 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본점에 와가지고 영상을 틀어가지고 뭐 그 친구 궁금하신 분들은 뭐 9월쯤 가셔가지고 실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친구는 이제 저희 부천에서 분양이 가능한 레드 태구입니다. 근데 얘도 굉장히 예뻐요. 예쁘죠? 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사바나와 더불어서 그 커다란 덩치에도 이렇게 분양이 잘 되는 몇 안 되는 그런 도마뱀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수입보다도 저희가 이제 협력 브리더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이제 해칭한 개체들이 많이 분양이 되고 있어요. 보시면은 뭐 퀄리티는 뭐 요 정도 되고 가격 또한 10만원 정도 된다는 거 지금 시점에 요 정도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매일같이 들어와요. 사실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오늘 들어온 4마리
사실 얘네만 찍긴 좀 뻘쭘해가지고 깔아봤습니다. 네 마리 또 추가로 들어왔고 9월쯤에도 6마리가 어제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계속 소규모로 계속 들어오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랜덤 모프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개체별로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. 다음 주에 또 이제 크레가 또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좀 영상으로 다양한 개체들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늦어가지고 좀 텐션이 좀 없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Thank you.